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에코프로 주주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또 연휴예요. 연휴입니다. 아, 그래도 연휴 시작하기 이제 전에 이렇게 우리 또 에코프로 또 기분이라도 좋게 추세 돌려줘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좋은 이슈도 만들어줘가지고, 좀 그래도, 물론, 뭐, 여러분, 주주분들의 평단가는 제가 다알순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실 중이신 분들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에 저는 또, 굉장히 또 기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또 기분 좋아했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실 중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결국 비중 관리가 다예요. 예, 정말 제가 정말 모든 걸다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개차반 종목도요, 여러분들 비중 관리만 잘하면 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할때 결국 망가지는 게 비중 관리를 못해서예요. 예, 여러분들 저희가 요번 주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4주 연속으로 25% 수익을 다 돌파를 해놨는데, 요번 주에는 계산해 보니까 18% 정도 나왔어요. 예. 아, 원래 하루 더 있으면 7% 채우는 건 일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또 4일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이런저런 매매를 하면 결국 꾸준 똑같은 매매 신호가 나가고,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은 매수가로 똑같은 비중으로 리딩을 해드려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기 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비중에서 차이가 나요. 욕심부려서 때려박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에코프로가 저는 오늘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코스피 이전, 뭐 그리고 뭐 액면 분할, 이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액면 분할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는 우상향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고 들어가는 거고, 그간 제가 이제 포스코 DX라는 종목 분석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이그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간 업종이 몇 개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죠. 근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는 우리가 지금 볼게 아니고 2차전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에코프로 쪽보다는 포스코 쪽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예, 포스코 쪽이 조금 더 강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주 말미에 이 분위기를 바꿔놨다라는 게 저는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더 이렇게 좀잘 버티고 반등도 좀더 빠르고 반등도 좀더잘 나오고, 요런 느낌이었는데, 아, 컨퍼런스 콜 이후로 코스피 이전한다, 이 액면 분할이 전좀 컸다라고 봅니다. 네.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수급을 포스코 쪽이나 다른 쪽에서 끌고 왔다라는 거. 요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급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들 주식 돈이잖아요. 돈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키, 예. 그러니까 네가 좋고 내가 좋고를 떠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키를 다시 잡아왔다라는 게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추세는 뭐 돌려놨죠? 추세는 뭐 돌려놓은 거고,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 지금 나오고 있죠? 급하게 떨어지고 있죠, 갑자기? 완만하게 떨어지지도 않던 물량이 똑같은 비슷한 주가, 여기나 주가가 지금 똑같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엇비슷하잖아요. 네? 엇비슷하잖아요. 근데 장기 2평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왜 나올까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 여기서 더안 빠질 거야 라는 심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더안 빠질 거야 라는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빠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가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었죠. 왜? 아, 여기서 더안 빠질 거야 했던 사람들이 이 하락을 맞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어떤 심리가 생겨요? 아, 빨리 나가야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잘못 벌어요. 네. 홀라당 팔아먹고. 네, 그런 사람들은 못 법니다. 앞으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까먹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올라오는 게 물론 호재로 작용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였다? 네. 똑같은 가격이지만 주가의 위치는 똑같지만 추세는 달라졌고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진 구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왜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저 때는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매도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매도가 나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2차전지 쪽으로도 최근에 좀 돈이 좀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제일 강했습니다만 우리 또 누구? 우리 또 에코프로도 시장을 한번 주름 잡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또 해본 놈들이 그런 것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액면 분할 전까지는 웬만해서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아두고 시작하겠다 라는 말씀까지 딱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코앞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휴에는 좀 푹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연휴에 올라간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솔직하게 제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20% 조금 안 되게 수익을 냈지만 한 달 동안 25% 수익 내봤으니 다음 주에는 제가 25% 수익 꼭 한번 만들어 드리겠다. 꼭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참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연휴 푹 쉬시고 저는 연휴 끝나고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